마지막 컨텐츠 약발방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이거는 지금부터 쏘는 풍선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자발적으로 쏴주시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알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아프다는 분 닉네임 뭐냐고. 아 진짜 아프대요. 아파서 못 나온대. 이해해야지. 시작합니다. 토크온. 오 씨발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이 아심한 시간에 다들 토크 나오고 계시네요. 와, 진짜 님이 노래하는 님은 왜 하고 계세요? 아, 저요? 네. 전 그냥 하루의 마무리를 이걸로 해요. 저는 하루의 시작을 이걸로 해요. 아, 진짜. 근데 하루의 마무리를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돈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이제 저는 이제 이거 생업으로도 하기 때문에. 예.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시간 토크온 하지만 코트님은 돈을 번다? 수익 창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. 아 그쵸 그쵸.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긴 하겠다. 말을 딱 말씀드릴게요. 꼬우세요? 아 꼬우진 않죠. 꼬우진 않으니까 우리가 안강퇴한 거 아니에요? 네네네. 아 좋네요. 아 진짜 이렇게 마음 넓으신 분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방송 아니 넓은 게 아니라 팩트는 맞잖아요. 아 팩트 맞죠. 네네. 돈을 버시는 건 맞기 근데... 때문에 유튜브로 보는 목소리랑 아 방금 트루만 씨발롱 누구지? 저요. 뭐 드셨어요? 트루만다고 씨발롱은 좀 심한 거 아닌가요? 네. 근데 냄새가 좆대잖아요 코트님. 냄새가 랜선 타서 가나요? 곱창전골 드신 거 같은데? 뭐 드셨는데요? 곱창전골 드셨네. 아 저 방금 이제 그 게스트분이랑 같이 술 먹방 야무지게 예, 성대하게 뭐 하고 아, 근데 원래 술 먹으면은 원래 잘 안 키시던데. 아니 아니 오늘 그래도 마무리를 또 요걸로 해줘야 아 예. 오해가 없다? 그렇죠. 아 깔끔하시네 네, 역시. 뭐지? 유튜브로 보는 목소리랑 저기 방송 목소리랑 야 토크온에서 듣는 목소리랑 다르네. 어 알았어. 그건 알았어. 뭔데 겨드러서 쥐랄 주저붙도록. 아 좀 싸우지 좀 말고 좀 저기 분열 좀 그만합시다. 아, 그 전 진짜 꼴보기 싫은 게 남자들끼리 아니, 모여가지고 막 서로 막 싸우고 서로 시비 걸고 이게 너무 역겨워요. 아, 근데 웃긴 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시비 건 적 없잖아요. 아 그러니까 지금은 건 적이 없는데 네. 네네 그게 싸우지 말고 이제는 좀 평화 모드로 갔으면 합니다. 네 저도 그게 좋죠. 네 그래요 그래요. 일단 저는 화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홍원 씨 네 네 술을 조금 드신 거예요, 근데? 술 좀 먹었어요. 뭐, 소주 드셨나요? 뭐 드셨죠? 제가 진짜 몰라가지고. 알바 없잖아. 아, 네. 아, 알겠어요. 아, 죄송해요, 죄송해요. 네. 아니, 그. 그거 좀 있잖아. 까불지들 말어. 이 토크하는 아, 새끼들아. 근데, 코트 형. 진짜 웃긴 게 뭐냐면. 안 웃겨. 왜 갑자기 최민식 빙의해? 안 웃기고 닥쳐. 코트형은 귀엽긴 하다 근데 술 좀 먹었다고 토크온은 새끼들 하면서 토크온으로 돈 벌고 있는 새끼가 그지라니까. 나는 솔직히 내가 뭐로 생각하냐. 아 들을게 알았어 나는, 알았어 난 들을게 알았어. 나는 토크온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야. 아 알았어 상징적이고 그럼. 아프리카에 주름 잡았던 사람이고 아 그럼 어, 알지 아는데 그래서 뭐 아 다르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? 그럼 잘났다고? 그럼 아 그게 하고 싶은 거였어? 알았어 우리 코트 형 투콘 하면서 많이 힘들었나 보다. 그래 여자 알았어, 없냐 알았어. 이 방에? 여자 있는데 어떤 말 하라고는 안 하고 싶어. 누기야 요정님? 요정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아 그동안 대화를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다가 여자 찾으니까 이제서야 빼꼼 튀어나오는 게 아주 웬 줄 알아? 저 사람도 네. 취객은 아니까 그런 거야. 아 나 안 취했어요. 방장님 진상 처리 반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돼요? 주량이 어떻게 아 저 주량이요? 저는 무한이에요. 저는 한 번도 태어나 취해본 적이 없어요. 저 님 토하러 가는 거까지 봤는데?
저는 토를 할 뿐이지만 취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이제 그 근데 안 취했는데 토를 하나요 근데? 술 먹고 운전은 했는데 운전은 안 했다. 아 그게 아니라 저는 토해 본 적은 있지만 필름 끊긴 적은 없어요. 필름이 끊기는 게 진짜 그 술 취한 거고. 응? 아 데오로얄 뉴로얄.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선생님. 예. 전기님은 어디 갔어요? 전기 지금 유튜브 하고 있죠. 어, 요즘 해요? 예. 어. 전기 요즘 어떤, 유튜브로 어떤 잘 나가고 있어요. 멀어지셨죠? 멀어지지 않았어요. 아, 연락을 주고 받으시나요? 연락이 왔는데 제가 답장은 안 했죠. 왜냐면은 사실 내가 방송에서 이제 언급하고 이런 것들이 좀 뭔가 그 친구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는 나는 열심히 이제 일하고 뭔가 내 가치를 끌어올려서 나중에는 좀 이제 또 뭔가 모두가 보기 좋은 그런 만남을. 아 근데 이럴 필요가 없는 게 대화하고 있는 저 코고는 천박한 아주 저질인 아주 저열한 제가 우여곡절을 다 저런 대병신들은 좀 쳐내십시오. 아니 누가 코골았어요? 저도 그럼 솔직히 양홍원 저 씨발이 코골았나요? 대병신 씨발 저도 할게요. 코트 소리 끌게 이 개새끼야. 양홍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주세요. 아 잠깐만 니들한테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고요. 요정님 요정님 계신가요? 와, 근데 요정님은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? 웃긴 게 뭐냐면 아 좀 닥쳐 이 방 이 씨발 방장 씨발 너도 소리 끌 거야. 요정님 네? 요정님은 저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? 저는 두 병 반? 두 병 반 잘 드시네. 요정님 어디 살아요? 저 청주요. 청주요? 아, 네. 청주 존나게 먼데 사시네. 청주 청주 가면 뭐 있어요? 아 잠깐만 요정님 네 우리 대화할 때 이신우랑 양홍원 소리 끄세요. 왜? 아 왜냐면 너무 나는 저 두 명 꺼놓으니까 네? 요정님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. 뭐라? 방? 아니 소리를 마이크, 꺼놓으라니까 방장님 마이크 켜달라고 하실 말씀 있으시라고. 아 자꾸 대화 막잖아요 저 사람들이. 한 번만 아, 안 막고 한 번만 켜달래요. 어 알았어요. 소리 켰어요. 이신우 씨 말하세요. 말 안 하는구만. 아 누가 이 시간에 라면 빠냐? 이신우님이요. 저는 라면 먹고 있지도 않는데 지금. 아 그래요? 네. 요정님. 네. 요정님 참 아 씨발 안 되겠다. 이 방은 답이 없는 새끼들이다. 소통을 안 하려고 하네. 딴방 가자 딴방. 아. 냉정한 얼평. 얼평 좋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얼평방이라고 요즘 들어왔습니다. 저는 인스타그램을 안 하는데요. 어, 뭐 진짠데? 네네네. 아니셨잖아요. 제 외모 좀 평가해 주실 수 있나 해서요. 아니, 저 제 외모 평가하는 방이라서. 아, 진짜 아니야, 저. 강장님. 진짜. 근데 죄송한데 진짜 맞아. 와, 진짜 돗대기 시장 되는 거 정말 극혐이네요. 알겠습니다. 그 방장 그러니까 코트님. 조금 예, 유명한 사람 왔다고 이렇게 막 다들 호들갑 떠는 이런 분위기는 진짜 방 분위기 너무 해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맞는데. 누가 유명해요? 저요. 아니. 아니 님이 뭔 노래하는 코트예요. 아 근데 맞아 믿건 말건 그 알바와 알바 없고요. 네 혜인님 저 맞아 저분 진짜 맞아 진짜 이 방에 외모 서열 아 씨발 진짜 미치겠다. 아, 코트님 아 슈퍼파울 방장님 네 다른 사람 대화 못하는 방이에요? 아 되는데 일단은 제가 얼굴 깔게요. 아 파울님 네 어 저 별로 안 보고 싶은데요. 아, 그러지 마세요. 네. 얼굴 알고 있는데. 아, 네, 코트님. 아니, 저는 사실 외모라는 거는 이성이 네. 평가해야 맞다고 보거든요. 이성한테 저 7.5점 받았어요. 아, 뭐. 왕자님. 네. 코트님 말씀은 이 방에 여성분이 있냐, 그 말이에요. 아, 있어요. 하이님. 네. 아, 이제 하이님. 네. 어, 목소리 좀 많이 여자 찐다 같은데. 하이님은 그러면 외모 까셨나요 이 방에서? 아니요 저는 평가단으로서? 네 알겠습니다. 하이님 몇 살인데요?
저 24시요. 혜혜님 채팅 치는 소리 존나 시끄러우니까 마이크 끄고 채팅 쳐주세요. 아 이미 끄시면 되잖아요. 아 그건 꽃드네. 이거는 말이 안 되죠. 동네에 쓰레기 존나 많다 그래서 네가 이사 가세요 하는 게 아니죠. 쓰레기 치워야죠. 혜혜님의 그런 이기적인 방에 먼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죠. 텃세 부리시는 거예요? 텃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혜혜님 텃세 부리시네. 아 코트님 근데 텃세 부릴 수 있죠. 토콘인데 어차피. 하월님 방에 원래 미리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감싸돌면은 정확하게 방이 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? 아 근데 그렇게 시끄러운 한데... 사람들은 에티켓을 지키라는 거예요. 제가 뭐 많은 거 말했습니까? 채팅을 저렇게 시끄럽게 치는데 마이크 꺼놓고 치셔야죠. 공격적인 게 아니죠. 부탁을 드리는 거죠. 혜혜님이 근데...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셨지 않습니까? 혜혜님 뭐라 그랬습니까? 제가 채팅 치는 소리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끄고 치해주면 안 되냐고. 혜혜님 뭐라 그랬어요 저한테? 네가 끄세요라 그랬잖아. 네가 끄세요. 그게 공격적인 거죠?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? 네, 아, 맞긴 한데 그 아니 뭐 아, 저 새끼 그냥 내리네. 꺼지라 그래요. 그냥 병신이야. 혜혜님 좀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. 저번 라이브 맞는 것 같은데? 뭘 라이브예요? 저 방송 안 하는데. 아니 뭐 라이브든 찐이든 아니든 그걸 다 떠나서 목소리 아 목소리 제가 찐으로 들어봐서 알아요. 아 전, 진짜요? 아니 채널에도 아니 혜혜님 혜혜님 네네. 저분 그 BJ 하시는 분 맞아요. 근데 그러니까 진짜건 아니건 진짜라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, 대화 중인데 끼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라. 혜인님 혜인님 근데 지금 토크온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네. 싸우고 있어 우리가. 와 옳은 말을 그냥 다 막아버리네. 이게 진짜 방장이 이런 사람인 게. 조곤조곤. 아니 근데 코트니 이야기하면 되지. 그러니까 저희 방 싫으시면 나가시면 됩니다. 파월님 그게 뭐예요 태도가? 아니 태도가 애새끼예요? 맞지. 아니 뭐라고 저 새끼는 저거. 코트님 아, 싸우지 네. 마세요. 님. 그냥 꺼지세요 그냥. 와 방을 이방인 취급해버리네. 아 근데 코트님 근데 죄송한데 네가 저... 마음에 안 들면 나가면 되잖아. 이분들도 엄청 소중한 분이거든 저한테는. 안 돼요. 아, 알겠습니다. 뭐 시끄럽게 어, 하건 그게... 말건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소리 끌게요. 그러면 알겠죠? 네 알겠습니다. 말씀하세요. 네 제가 파월님 혜혜님 파월님 혜혜님 네네 제가 잠깐 중재를 네. 한번 잠깐만 한 30초만 해봐도 되겠습니까? 아, 네네네 30초만? 혜혜님이든 파월님이든 그리고 코트님이든 지금 파월님은 방장으로서 중간에 입장에 있는 것 같고 혜혜님과 코트님이 뭔가 스파크가 튀었는데 뭐를 잘못 뭐 누군가가 잘못을 했고 안 했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어, 30초 끝난 것 같은데 근데 아이 섭섭하게 왜 그래 정말 아닌가요? 아 그냥 우리 뭐 새벽에 이렇게 남자들끼리 있는데 그냥 대화나 하고 이러면 되지 그럼요 다들 싸우고 그래요 분열하지 말란 얘기예요 저분도 그리고 이제 코트님 근데 죄송한데 저 얼굴 까는 방인데 아 그 스트레스 존나 받는다 진짜 BJ라고 이렇게 다들 삼삼오오 뭉쳐갖고 씨발 하남자 새끼들 그냥 아 진짜 아 저는 근데 코트님 남의 얘기를 전혀 들을 줄 모르는구만 저는 중남자 중남자예요 중남자 그리고 코트님 저는 코트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었고 네. 그래서 아 왜 싸웁니까 요런 입장이고요 왜 갑자기 이제, 하남 이게 물론 그런 코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혀 기분 나쁠 것도 없고요 몰라요 다른 사람 모르겠어 저는 기분 나쁠 거 없거든요 그냥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요. 아 남자다 뭐다 이런 거 자체가 그냥 누군가 저는 아니지만 아 누군가는... 졸리다 좀 너무 귀신데요. 아버지 의도는 좋아요. 근데 의도에 비해서 능력이 안 되세요.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. 저는 혜혜님이 채팅 시끄럽게 치는 소리가 굉장히 거슬렸습니다. 뭐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방에서 어떤 그 뭐 토크의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하지만 방장님이 소중한 분이라 그랬으니까 방장님이 방장 자기 뭐 권한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죠. 알겠습니다. 그렇죠. 혜인님 소리 끄면 그렇죠. 되잖아요. 제 혜인님 소리 끌게요. 됐죠, 혜인님? 됐어요? 대답을 해주세요, 혜인님. 본인이 나가라면서요. 본인이 방장도 아닌데. 아니 그때 그러지 마세요. 코트님. 그러면 내가 혜인님한테 여쭤볼게요. 혜인님 채팅 조금 조용하게 쳐줄 수 있어요? 아 채팅 안 치잖아요. 삐져가지고 말 안 하는 거야. 이 비용신 하남자 새끼야. 나가 뒤져 이 개새끼야. 에이 비용신 아, 새끼들. 코트님 그래서 예. 얼굴 평가 한번 하이님한테 받아보죠 한번. 저도 받고 싶은데 저는 혜인님이랑 안 풀리면은 이 방에서 뭐 그 어떤 저 뭔가 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네. 조용히 있겠습니다. 예, 뭐 방에 늦게 들어왔으니까요. 아니 저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뺄 수 없는 법이니까 방장님 마음에 들도록 열심히 똥꼬 빨아야죠. 아니 그러지 말고요. 예. 안 그래도 되니까. 그러면 파월님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셨으면 안 됐죠. 방에 아니,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 뭐가 됩니까? 여기 있는 예? 사람들은
하고 얘기 계속 하고 있었는데. 예. 그리고 그 뭐지? 혜인님이랑 단둘만의 문제인데 제가 중재를 해드렸잖아요. 그게 그래가지고. 어떻게 중재예요? 시끄러운 거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할 줄 알아야죠. 아 그렇긴 하죠. 네. 그럼 쓴소리 하세요. 혜인님. 네. 아까 그 마우 그 키보드도 좀 크긴 했는데. 네네. 그래도 들을만 했어요. 네. 들을만 했어요는 뭐야 이 병신 새끼야. 방을 제대로 똑바로 운영하란 말이야 이 병신아. 아, 중재가 뭔지 몰라? 하세요. 아 저한테 욕을 하세요. 코트님. 예예. 제가 마이크 켰거든요. 누구세요? 저 해예요. 해해님 네네 말씀하세요. 네. 네. 아 해해님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? 어떤 거요? 아니 이 방의 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해해님 같은 분들의 잘못을 꼬집어줘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방장님이 저한테 이제 뭐 아 모든 직접... 거는 모든 건 방장 위주로 가야 된다? 아니 그만하세요 코트님. 예. 너무 그 나리선 발언 좀 그만하시고요. 알겠습니다. 예. 아 죄송합니다. 일단은 방관리 못한 제 잘못이에요. 정말. 예 그래요. 님이 아주 병신 짓을 많이 하셨어요. 알겠습니다. 아, 예, 병신같이 그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괜찮아, 방을 좀 거국적으로 운영하십시오. 예. 아니 씨발 여기 뭐 토큰 뭐 개 병신 같은 거기서 뭐 거국 두 분님 가오 잡지 마세요. 토큰 쓰면서 족병신 같으니까. 아니 두 분님이 갑자기 가지고...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가오 아니... 잡으면서 나온다 그래서 그게 포스 있는 게 아니에요. 아니 네가,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존나 아, 아가 닥치세요. 두 분님 말하는 소리 끄시면 내가 소리 끌게요. 소리 끄면 그만이야. 난 소리 껐거든요. 짓거리세요. 잠시만요. 코트님. 예. 싸우지 마시고요. 저도 싸우고 싶지 않아요. 근데 두 분님이 너무 가오잡았잖아요. 솔직히 인정?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마시고. 서양의 무법자여. 씨발 새끼가. 지만 총 있는 줄 아나 이 개새끼가. 냉정 얼평. 방장 밑으로는 다 평등해 이 개자식아. 아 그 개자식은 좀 빼주시고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네. 제가 두 분님이랑 풀게요. 두 분님 소리 켰거든요. 가오잡지 네. 마세요. 아니 이거는 가오 잡으려고 그렇게 아, 그렇게 들렸다고 들려... 씨발란 말만 개새끼가 아 닥쳐 그러면 아 씨발 네. 뭐 전신연령이 중등이고 뭐 하자는 거고 아, 재밌다 아 코트님 재밌네 재밌어 이것저것 재지 않고 앞만 보고 아, 가고 있잖아 아 코트님 좋았어 그 말주변 좋으신 거 같은데 예예 yeah, 호텔... yeah. 옵션으로 갔다가 이제 말 자꾸 집어넣지 마시고요. 네네. 그러니까 그 이 방에 왔으니까 하이님한테 얼굴 평가 한번. 오케이 좋습니다. 하이님. 네. 근데 비하하는 타입이세요? 아니면 정확하게 뭐 저는 좀... 냉정합니다. 네, 냉정하다는 말이 약간 좀 겁이 나네요. 근데 일단은 방장님이 봐봐 또 해 씨발 새끼 테트리스 하잖아. 아니 제가 들어보죠 일단 들어보죠. 듣기 싫다니까? 아니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죠. 아, 씨발 속기사 새끼. 아, 일단 한번 들어보죠. 코트님 뭐 죽어도 지 자존심 깎이는 게 싫으니까 마우스 갖다가 마이크에다 클릭 한번 안 하는 씨발로. 아, 저분 저런 사람 아니에요. 저 새끼는 공공장사에서 똥오줌 좀 후갈겨도 누가 꺼져. 아니, 코트님. 똥 냄새 나요, 니마라고 얘기해서 내 코 막으면서. 네, 말씀 너무 지나시시고요. 알겠어요. 아예 알겠는데 한 마디 하라고요, 해한테. 아, 해니 그. 일단은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죠, 코트님. 오케이. 그러니까 회원님한테 말씀하세요. 네. 아니 뭐 솔직했으면 좋겠다면서요. 뭐 그러니까 이제 방장님 이제 얼굴 평가를 아 저는 말도 잘 못하네, 저 비용신 채팅 소리로 어그로 보는 새끼. 봐봐 야, 저렇게 영양가 없는 새끼들이 방을 자꾸 망친다니까. 아니 코트님 근데 지금 진짜... 이 방에 무슨 기여도가 있어요. 가만히 쳐있다 그냥 채팅이나 쳐하는 그 새끼가 K님이 이 방에 얼굴 1등이에요. 얼굴 존나 잘생겼어. 아 저분이 이 방에서 외모서열 1등이에요? 네 그 저 함부로 할 수 없어요. 아 알겠습니다. 님은 그렇게 찐따처럼 사시고요. 저는 혜인님이 저보다 잘생겼다 그래서 제가 못할 말을 안 한다? 그러니까 예. 코트님 이 방 얼굴 순이거든요. 아 이 방이 네. 얼굴 순 오케이 네. 알겠습니다. 하이님 네. 아프리카 어플 깔려 계세요? 아니면 혹시 뭐 인터넷 창 잠깐 킬 수 있어요? 네, 킬 수 있어요. 랄프야, 내 방송 URL 좀 줘봐라. 근데 하이님은 뭔가 이제 이성이긴 한데 목소리가 되게 비호감인데? 목소리가요?
아 왜냐면 목소리가 뭐 좀 약간 좀 변성기온 잠시만요. 변성기온 초등학생 고학년의 목소리가 좀 나요. 목소리가 좀 고무동력계 돌릴 것 같고 약간 아니 근데 코튼님 알잖아요. 코튼님 알잖아요. 토크온에 저는 목소리는 반비라는 거 외모. 아니 근데 저 사람이 솔직히 하이님은 외모 가스 못 가고 그냥 평론가만 하겠다라는 건데 본인이 이제 생물학적인 아니야. 여성이라는 것을 앞세워서. 아 저희 사람들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? 하지만 하이님 합니다. 아 하이님. 네. 하이님의 외모는 볼 수 없는 건가요? 제가 방송에서 안 깔게요. 코트님한테요? 어떻게 보내드리죠? 저한테 쪽지로. 근데 왜 이렇게 귀쳐가세요, 역겹게? 코트님한테 보여드리면 돼요? 이게 무슨 말투예요, 이게. 네. 코트님이 아, 더 귀엽네요. 내가 더 귀여워요?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코트님 방송하시는 분이에요? 네, 방송합니다. 아, 근데 방송하시는 분 몰랐는데 저는 철구는 아는데 코트는 잘 모르거든요. 근데 그 말 자체가 한쪽은 지켜 세우고 한쪽은 깎아내리는 건데 슈퍼파월님처럼 아무런 인지도 없는 개병신 토크온하는 개백수 쓰레기 새끼가 님이 아, 평가한다 그래서 제가 뭐 낮아집니까? 알겠습니다. 한쪽을 지켜 세우고 한쪽을 깎아내리지 마세요. 알겠습니다. 슈퍼파월님의 인성이에요 그게. 알겠습니까? 아 저 인성 좋거든요. 지랄하고 있네 비영리 새끼. 방금도 어 저한테 욕을 하세요. 아 여기 저는... 나오죠. 시비 아, 걸었잖아요. 이 방에 님 들어오자마자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2,000명이 넘게 보고 있는데 님이 몰랐으면 몰랐던 거지 왜 철구랑 저랑 비교하면서 그런 사실 식으로. 알고 있었어요. 사실 알고 있었다고요. 그럼 닥쳐 이 개새끼야. 예 알겠습니다. 하이님 저한테 쪽지로 본인 인스타그램 아이디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? 저 인스타 안 해요. 그러면은 저 혹시 그거 그 기로넷 카톡이에요 카톡? 네. 카톡으로 그러면 저한테 좀 사진 좀 보내주세요. 네. 네 알겠습니다. 어, 네 넴 이런 거 보니까 아주 귀엽네. 하이님 몇 살이세요? 24살. 아. 아니 근데 제 여자한테 왜 그러세요 자꾸? 제 여자요? 네. 하이님. 오늘 처음 봤어요. 하이님. 네. 하이님. 네네. 방장한테 종속 되셨어요? 그건 아닌데. 예. 네. 뭔가 있나 보네. 아, 그 모르겠네요. 코튼님. 네, 네. 아, 두 분 저한테 뭐... 얼굴 평점 실점 뭐 좀 주신 분인데. 하이님, 그럼 제가 지금 카톡 아이디 보내 드렸으니까 네, 거기로 좀 본인 사진 몇 개만 좀 주세요. 저도 평가해 주실 건가요? 아, 당연하죠. 저는 진짜 수많은 이성을 만나 봤기 때문에 일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일적으로도 사적으로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지표랑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. 근데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겠죠? 확실합니까? 네? 확실합니까? 아 확실하죠. 제가 합방을 몇 번 했는데요. 아 진짜요? 개 많이 하고 여자 BJ랑도 많이 하고 일반인들이랑도 게스트 방송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자 외모에 그 대해서는 좀 더 하시면은... 빠삭하겠죠. 그럴 수 있겠다. 인정. 네. 왔네요. 사진 왔어요. 오. 예? 네? 이거 왜 이렇게 왜 이쁘지? 이쁘다. 진짜 당황하신 거 봐. 예, 당황. 솔직히 이 정도로 이쁠 줄 몰랐는데. 피부가 진짜 좋으시네요. 아시겠죠? 근데 이쁘다. 코트님 사진은 사진이야. 아니 그래도 인생 네컷 이런 데서 찍은 사진인데 그건 어느 정도 이제 좀 실물이 조금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 인정. 머릿결 야무지고 또 몸매도 좋으시고 키가 몇이에요? 160이요. 오 이쁘네. 코트님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셨어요. 아 저는 태도가 다르기보다 그냥 저기 귀찮으니까 하이님이 제 거 푸사랑 이쁜 애가 인스타를 이런 것들 몇 개 봐주세요. 그냥 예 푸사랑 뭐 이런 것들 뭐 이거저거 좀 돌려서 봐주시면은 카톡 배경 이런 거 있잖아요. 잠시만요. 네. 진출하신 다음에 보시면 돼요. 하이님, 저희한테 무슨 원결이 해놓고 왜 그 코튼... 귀엽게 생기셨네요. 오, 나도 하이님 되게 귀엽다고 생각해요. 근데 하이님, 저번 코튼님 나이가 이제 87년생 토끼띠거든요. 무슨 소리예요? 저 30살인데요? 네. 예. 무슨 소리세요? 29 아니었나? 아, 96년생이에요. 그러니까 그 코트님은 노래 부르실 때 욕망이 항아리 되시잖아요. 얼굴. 말이나 똑바로 해라 이 병신 새끼야. 욕망이 뭐 항아리? 뭐라는 거야? 씨발 드립도 안 되는 새끼가. 그러니까 네가 토크원 하고 있는 거야 이 새끼야. 죄송합니다. 알겠습니다. 아 저기 하이님 진짜 이쁘신데? 하이님. 네. 나중에 게스트 방송 한번 나와주면 안 돼요?
라이더 합방을 하세요. 일반인이라. 아니 저 일반인 방송 방금도 했어요. 방금도 이제 합방하고 그랬는데 게스트 방송했는데 한번 나와주세요.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. 저 제 그러면 당장 이제... 저랑 하인이면 남을게요. 네. 예 그러세요. 방에 있는 자녀물들 방에 있는 부유물들 예 좀 내보내주세요. 코트님. 네? 아 그 진짜 반갑습니다. 네. 아 예, 저도 너무 좋네요. 예. 당장이 그, 남의 그 나이 된장찌개를 된장찌개 좋아하는 한, 그 노래 있잖아요. 아 근데 이 새끼는 존나 못생겼을 것 같은데 어떻게 7점 몇 점 보실래요? 저 한번 보실래요? 슈퍼파울님이요? 네. 방송에서 까도 돼요? 방송이요? 예. 네. 까도 돼요. 오케이. 오. 주세요. 주세요. 그러면은 하이님, 방장님 얼굴이 7.5점인데 코트님 얼굴은 몇 점이에요? 코트님은 8.2점. 아 씨발 개소라지. 저 보냈어요 코트님. 예 알겠습니다. 네 한번 보세요. 아 코트님 리액션 역겹네요. 네. 일단은 그 어 아, 뭐야 와 오 지린다. 코트님이 좀 더 잘생긴 것 같은데. 저는. 아 근데 좀 방장님. 네. 눈은 좀 괜찮은데 약간. 네. 예. 아 근데 뭐 그닥 딸 게 없다 솔직히. 예 담백하게 생겼네. 아 이분 아까 그분이시네. 어. 얼굴 통용에 1800 썼다는 분. 담백하게 생겼네. 눈이 괜찮네. 예 마스크 끼고 다닐 때 진짜 지렸을 듯. 키 몇이에요 방장님? 방장님 키 몇이에요? 저 76이요. 76? 나쁘지 않네. 네. 어. 성형 티 성형 많이 했어요. 죄송한데 1800 드렸어요. 아 성형 네. 1800 드렸어요? 네네네. 와 그냥 중형 저기 뭐야 중고 아반떼 하나 쎄 때리 박았네. 때려 박았어요. 네. 아, 나쁘지 않네. 약간 좀 언 좀 럭키 강 럭키 갓성은 느낌 나네. 예 네, 토크원에서도 그러니까 토크원에서도 존만 인생들밖에 없다고 생각하잖아요. 저는 이제 부모님 덕을 많이 받고 살고 있어요. 네. 근데 확실히 성형 해갖고 외모가 조금 올라가니까 여자들이 대하는 게 달라지는 게 느껴지나요? 아니요. 아, 그러면 왜 한 거야 성형을? 저는 저 제 개인 만족으로 했죠. 아 진짜요? 네네. 저는 뭐 성형은 안 했습니다만은. 그러면은 하이님. 하이님 너무 귀여운데 어떻게 뭐 게스트 방송 한번 하면 안 돼요? 와 여기서도 수집하시네. 자 일반인이라서. 아 죄송해요. 사진 나온 거 아 좀 얼굴 나온 거 좀 그렇다. 네. 그럼 사적으로 보는 건 좀 애반가요? 남자친구가 있습니다. 짜.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해.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해. 아 씨발 이 방에 있어야 될 이유가 사라지네. 그 코트니. 네. 그 악질적으로 이제 그 못생겼다. 하는 거는 못생겼다 하고 잘생겼다 반반이네요. 정확히. 그러니까 못생겼다라는 거는 이제 네. 사실 외모가 주는 요즘은 이제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게 정확하게 좀 나눠져 있기도 하겠지만 워낙에나 좀 알파메일들에 대한 좀 그런 좀 정보가 많다 보니까. 네. 근데 저는 진짜 못생긴 거는 외모가 주는 어떤 불결함인 것 같아요. 인정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좀 못생겼어도 귀엽게 못생긴 게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아... 혐오스럽게 못생겼지만 성격이 또 괜찮은 경우에는 또 연애할 수 있어요. 아 근데 본인... 이제 외모가 주는 어떤 음침함, 음울함 약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제 이성도 그 아프리카 자주 안 보는데 그 니얼봉 하더라고요. 니얼봉 토크온 두부입니다. 그 니얼굴 봉준이 하더라고요. 시청자들 앞에서 곧... 아 두부님 뭐 이렇게 장문으로 개지랄하셨어요? 예? 아 어찌지래? 아 두 분이 환장하겠네. 두 분이 이렇게 전자녀 저 100개 쏘시면서 이렇게 지금 보내주셨거든요. 예. 아 토크온 두 분. BJ로서 방송 중이신 방청자 보시나 여자분이 되시죠 하셔 주셔 주세요. 아니요 두 분님은 저희 중요한 사람이에요. 소중한 사람이에요. 100개 안 돼요. 아 근데 두 분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도 100% 이해합니다. 제가 흑화하게 된 이유는 해라는 사람의 태도 때문이었어요. 아시잖아요. 이게 논리적으로 봐도 뭔가 방 내에서 오해가 있는데 오해요? 네. 무슨 오해가 있을까요 저희가? 제 입장에서는 이제 님이 들어와서
갑자기 이제 아무도 이제 제재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님이 태클 걸었잖아요. 제 입장에서는. 네. 근데 솔직히 좋게 말하신 것도 아니고. 네. 그리고 뭐 이제 토큰이라는 상황이라는 가정하에서 뭐 이제 제가 먼저 시끄러우면 님이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말한 거는 제가 잘못했죠. 네. 그러니까 혜인님이 얼굴 일티어 여기서. 네. 아예 뭐 그런 얘기는 이제 듣고 일단은 근데...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아니 아니에요. 저도 뭐 좋게 푸는 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. 뭐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다. 방송이라서 얼굴 붉히고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, 혜인님. 네네. 혜인님 저도 근데 사실 뭐 키보드 소리가 듣기 싫었던 거는 사실이었어요.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좀 이제 불만을 말씀드렸는데 괜히 방에 들어와가지고 방송한다고 깝죽거리면서 사람 한 명 잡아다가 시비 거는 걸로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았고. 저 그렇게 느꼈어요. 네, 저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. 저는 어떤 방이든지 그 저한테 걸맞는 예 그런 애티튜드가 있으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눈에는 눈, 이에는 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네. 좀 육두문자도 좀 나오고 그랬는데 좀 혜인님이 또 이제 진정성 있게 사과해 주시니까 저도 죄송합니다, 혜인님. 그 코트님, 코트님. 예. 분하네요. 그 가성은 은카로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가성은에서 그 플러스 오카가 붙은 거예요?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길에 치이는 외모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냥 보도블럭 같은 그런 외모? 아, 그 예. 위에서 그 채팅 봤는데 존나 웃겨가지고 예, 예. 가성은 은카라와 님 외모에 아무도 그... 좀 네. 이렇게 좀... 아 근데 잘생겼다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. 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여운이 남는 그런 외모가 아니니까 아가리 좀 염해셨으면 네,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네. 방장님 네. 혹시 그럼 성형 전 사진도 있어요? 성형 전 사진은 안 찍었어요. 아... 저는 저 성형 전 사진을 부정하거든요. 님들아 아주 그 늦은 시간에 텐션들이 다들 좋으신데 제가 또 다른 방에서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좀 잠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아 너무 반가웠고요. 진짜 수고하셨습니다. 보기 드물게 이런 매너 갖춰진 방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. 인류애를 충족시키고 가네요. 아 선생님 네,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. 제가 처음에 사칭인 줄 알고. 아 아닙니다. 아닙니다.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 아 재밌었어요. 그 하이님. 네. 남자친구랑 돈독한가요? 돈독하죠. 인정. 알겠습니다. 예. 잠깐만, 근데 코트님 예. 방 따로 파시는 거. 네. 예. 수수하네 외모가. 42살 이혼녀 남자가 그립네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야 시그네일 사나 보네. 티아라 주연이 인사를 했으면 인사를 한 분이라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? 나가라고. 나가라고? 왜 방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인사했을 때 이렇게 자꾸 이방인 취급하지? 아, 뭐 씨발 어른이에요, 네가? 야 할아버지야? 나가라고. 아, 인사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아, 그니까 노인정으로 꺼져 그러면 담배했다 이 씨발. 알겠습니다. 인사 안 받을게요. 알겠습니다. 이빨려라. 킹콩캉님 바로 마이크 차단했고요. 담배했다 이 씨발 창녀. 빨리 들어왔네. 아 존나 시끄럽네 진짜. 아. 방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방장님. 방장님 안 계세요? 네. 방장아 제 강태라 니 들어오면 여기다 넘길게. 방장아. 방장님 계신가요? 네? 제 강태. 아 씨발 보뚱이네. 아. 야 방장 강태하라고. 아니 이런 식으로 어그로 끈다고? 보통이 답지 않은데? 랩방이라든지 이런 데 그냥 들어가갖고 거기서 그냥 어줍지 않은 뭐 비트나 이렇게 틀면서 꼴값 떨고 있는 게 보통이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어그로 끈다고? 코토빠 사람 새끼 아니네. 코토빠 근데 말씀하세요. 내가 하나 질문해도 돼? 질? 아니 근데 방 사람 너무 많이 방 관리 좀 해주면 안 되냐 보통아? 나 질문 하나 해도 돼? 방 관리 하면 질문 받을게. 아 알았어. 방 강태요. 허언증 감별사 좀 강퇴해주세요. 아 그럴 일은 없어요. 미안하지만 내가 더 보통이랑 너랑 더 친한 너보다 더 친한 거 같은데? 그것도 안 돼? 어 내려가이 개새끼야. 저 감별사 방에서 네가 뭐 방장이랑 뭐 있었는 줄 아나 보다. 방에 있는 시간이 오래됐다 그래가지고 네가 방장이랑 친밀도가 더 쌓였다고 생각하니? 보통이 맞아요. 저 새끼랑 나랑은 말이야 4년 이상 알았어 이 개새끼야. 어? 맞네.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 이 병신 새끼야.
개버러지 같은 새끼가 어디서 이 방을 해치는 병충해 같은 새끼가 겸혈구 같은 시박 새끼가 그냥 뭔데 어깨에 손 좀 찌그러져 있어 이 개자식아. 채팅도 지우면 그만이야. 채팅 지우면 그만이지. 버러지 같은 새끼가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지. 어디 시벌 안 그러냐 보뚱아? 두툼한 패티 같은 손바닥 어디다가 올려놓는 거예요? 치우세요. 아, 근데 난 여전히 재미가 없어. 진짜 통통보가 와가지고 말이야. 보등아. 예. 너 요즘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. 근데 코트님. 너 몇 년 전에 토크온에서 마주쳤던 게 막 계속 지금 막 제보가 올라오고 있어갖고 소름이 돋아. 근데 코트님 제가 이런 방 파는... 아니라 코트야. 아니 이런 방 파면요. 이런 방을 파는 게 좀 짜치지 않니? 뭐 이런 방 파서 뭐를 안 됩니까? 너가 남자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42살 이혼녀 뭔가 극단적인 어떤 사례를 들고 와가지고 이 방에 많은 남자들이 들어오게 해서 이 방을 화기애애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너의 어떤 그런 인류애를 충족시키는 이런 모습이 아주 그냥 좀 역겹기 그지없다. 나는 인류를 사랑합니다.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잖아. 예? 뼈 있는 말이었지? 그러니까 당장 살 빼고 집 방공을 좀 나가. 호촌은 맨날 하는 말이 똑같다니까. 나만 맨날 보면. 하는 말 똑같은 게 아니라 진짜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. 아 진짜 챗바퀴 도는 것 같다. 제발 그 방공을 좀 나가라.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상처받을까봐 못하겠거든요. 너 그동안 근황 물어보면 너 뭐라 너 그동안 근황 물어보면 너 뭐라고 대답할까? 그냥 토크온하고 롤하고 디코하고 놀할 줄이에요. 이게 네 근황 아니야? 네 근황 궁금했어요? 그 궁금하지. 사람은 당연히 서로 이제 아 오래... 너무 기쁘다. 내 근황을 궁금했대. 이거 봐. 이러니까 뭐야 카메라 빌드? 이러니까 넌 병신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. 호쭈 오빠가 내 근황을 궁금해 해줬어. 오빠라고 하지 마. 근데 너는 난 내가 봤을 때 유사 인류야. 어? 보뚱아. 예. 그래 뭐 네가 내가 상처 들을 말이 뭔데 얘기해 봐. 방에서 좀 꺼져줘서 좀. 아 그래 알겠어. 네 방에 들어온 거니까. 보뚱아 알았어. 가볼게. 빠이. 상처는 무슨 상처야. 안 들어가면 그만이지. 들어가서 뭐해요? 예. 들어오지 말라는데 안 나가 안 들어가야지. 마약이라니까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네, 아니. 와 시원하게 강퇴하네. 좋아. 아주 좋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쥐약의 네. 한 약속. 아 이거 좋다. 이거 저 양자택일이죠? 네. 진지하게 근데 후벅지님은 말씀 안 하세요? 말하고 있습니다. 아 님이 후벅지님이에요? 예. 아 목소리 뭐 할배 목소리 나는 새끼 오늘 관심 많을 개 새끼가. 아 방장님이었나? 미안합니다. 진짜 죄송해요. 진짜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. 예. 그 진지하게 한 약속 기억 못하는 여친, 지나가는 말로 했던 말도 다 기억하고 따지는 여친.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봐요. 예. 왜요? 그러니까 어쨌건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. 그 포커스가 나에게 온전히 집중되어 있다. 예.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네, 좀. 네 주라고요. 다음. 어? 어허. 이런 식으로 토크를 자른다고? 존나 감 없는 병신 늙은이 병신 새끼네.
얘기 안 할게요. 알겠습니다. 어? 네. 잠깐만. 코트님. 예, 예. 아, 그분이시구나. 예, 맞아요. 아, 팬입니다. 옛날에. 알겠습니다. 존모 뚱뚱 이성, 존예 동성. 근데 문제가 이런 거밖에 없나요, 혹시? 방장 근데 재미없다. 감 다 뒤진 새끼네. 네. 아이, 대이 새끼. 하이님, 아까 내가 봤던 그 여성분인가요? 네네. 이 방에서 또 마주치네요. 안녕하세요. 남자친구가 토크온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요? 아, 모를 거예요, 아마. 본인의 아주 추악하고 음침한 악취입니다. 아니요, 근데 그 남자친구랑 같이 한 적도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저랑 같이 하면 안 될까요? 에바예요? 지라우. 후벅지님. 예, 아, 들렸어요? 병신. 에휴.